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최근에 후쿠오카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하카타 기온 야마가사가 성황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역시나 7월 15일 가장 마지막 날에 이뤄지는 오이야마라는 행사인데요. 그러면 인트로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후쿠오카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하카타 기온 야마가사 축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행사는요, 매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지는 큰 행사인데요. 사실 최근도 아니래요. 약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가 드디어 3년 만에 재개가 되어서 영상으로나마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데요. 저는 이곳에 새벽 3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인파가 이미 이곳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3년 만에 열리는 행사고, 그리고 또 후쿠오카에서 가장 큰 축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야마가사를 어깨에 메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러한 야마가사 행렬이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카타를 7개의 지역으로 나누고요. 그 7개의 나가레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조직을 중심으로 7개의 나가레가 진행을 하는, 행진을 하는 거죠. 그러한 행진을 하는 행사가 바로 이 하카타 기온 야마가사의 하이라이트인 오이야마라고 불리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야마가사가 또 달려올 건데요. 그거 보시고 나서 이어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새벽 4시 59분부터 이 오이야마 행사가 이곳 쿠시다 신사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곳 잘 보시면은 저 끝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쿠시다 신사를 들어가서 달려서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거를 쿠시다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고요. 쿠시다 신사에서 출발해서 하카타 지역을 행진을 하는 그러한 행사가 바로 오이야마 행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지금 쿠시다 신사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내에서 달리고 있는 야마가사의 모습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네 번째 야마가사가 올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이 기온 야마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이 유래는요, 사실 이 야마가사의 유래는 1241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하카타에 역병이 유행했었다고 해요. 그때 조텐지라고 하는 절의 계산자인 쇼이치 국사가 세카키다나라는 가마를 타고 기도수, 그러니까 감로수죠, 그것을 뿌려가면서 마을을 맑게 하고 역병의 퇴치를 기원한 것이 이 행사의 시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야마카사가 올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고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게 아무래도 의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의상을 훈도시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훈도시를 입은 청년들의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드리면 가마 위 앞편에는 3명, 그리고 뒤편에는 3명이 올라타고요. 가마 밑에는 26명이 가마를 메고 달립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교대를 해주기 위한 인원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쿠시다 이리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하카타 시내를 야마카사를 메고 질주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거리가 5km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대가 필요합니다. 이걸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야마카사가 또 나올 텐데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에 여덟 번째 가장 큰 야마카사가 하나 더 나오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하카타 기온 야마카사 같은 경우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이야마가 끝나고 나면은 이곳에 사용되었던 야마카사 등은 해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구시다 신다 가보시면 거기에 야마카사가 항상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카자리 야마카사라고 부르는데요. 야마카사는 이제 아실 테고 이 카자리라는 게 카자루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장식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일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자리 야마카사는 항상 구시다 신사에 보관이 되면서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매년 7월 1일에는 새로운 카자리 야마카사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부터 제작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는 구시다 신사를 가셔도 그 야마카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아마 나중에 관광하실 때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야마카사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여덟 번째 야마카사가 남아 있는데요. 요걸로 끝나지 않고요. 여덟 번째 야마카사 지나고 난 다음에는 쿠시다 신사 내부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에서 본 것처럼 그러한 축제 현장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먹을 것들도 많이 팔고요. 사람들도 그곳 안에서 많이 구경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도 뒤에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가장 마지막 야마카사가 행진하는 모습을 보실 거고요. 그거 보신 다음에 구시다 신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뭐 먹을거리라든지 그곳 내부에 구경을 많은 것들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 구시다 신사에서 출발한 야마카사들이 시내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행진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도 영상 뒤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모든 야마카사들의 쿠시다 1위, 그러니까 쿠시다 내부로 들어가서 달려 나오는 그런 행사는 이걸로 끝이고요. 이제 쿠시다 신사 내부로 들어가서 쿠시다 신사 내부를 그러면 어느 곳을 달렸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쿠시다 신사 내부 안에 뭐 먹을거리 같은 것들 같이 구경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소를 보시면 저기 위에 관람석도 있고 그곳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왼쪽 편에는 실제로 방송사에서 나와서 어떤 진행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야마카사가 쿠시다 신사 내부로 들어간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이곳을 한 바퀴 돌아서 나와서 행진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신 거고 그리고 그 아나운서가 보면은 그 코멘트로 계속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번 야마카사는 지금 쿠시다 신사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다 라는 게 각각의 야마카사가 이곳을 돌아서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시간을 누가 가장 빠르게 나왔느냐 그걸로 순서를 매기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면을 보면 KBC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송사가 나와서 라이브로 촬영을 하면서 방송 송출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만큼 이 하가타 기온 야마카사는 이곳 후쿠오카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축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볼만한 것은 많이 봤으니까요. 쿠시다 신사 내부로 들어가서 먹을 것들 뭐 팔고 있는지 사람들 어떻게 구경하고 있는지 잠깐 구경하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구시다 신사 내부로 이제 들어왔고요. 여기 보시면 타코야키도 팔고, 그리고 꼬치도 팔고, 그리고 오코노미야키도 팔고요. 빙수도 팔고, 많은 먹을거리들이 판매되고 있고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제 현장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가끔 많이 오기 때문에 이곳에 보시면 장난감 같은 경우도 판매되고 있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구시다 신사 내부 분위기 잠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저도 이곳에 새벽 3시부터 와 있다 보니까 조금 출출해져서 먹을거리 좀 사가지고 시내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시내 가면은 아까 구시다 신사에서 출발한 그 야마카사들이 시내에서 달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모습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니온 쿠다사이. 하이. 하이. 좀 더 토테 인데스까? 아, 하이.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이타다키마스. 하이. 네, 좀 먹을거리들 좀 샀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 구시다 신사를 나왔고요. 이제 시내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시내에서 달리고 있는 야마카사들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후쿠오카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하카타 기온 야마카사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오이야마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렸고요. 지금 사실상 일본 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축제들 같은 경우 현장감 있게 좀 같이 공유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공을 들여서 찍는다고 찍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